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자, 이탈남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이주영 기자셨는데 이주영 기자가 이 폭우를 뚫고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대타 되시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가 이주영 기자의 빈자리를 메워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목소리 너무 좋고요. 자, 하는 거 봐서 네. 그냥 이 대타가 그냥 갈 수도 있고 네.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주영 기자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편집해서 빼주세요. 네. 자, SNS 한뉴스 시작할까요? 네, 지난 18일 오후 해병대 사설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 학생들이 보트훈련 후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 채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특히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예. 사고가 발생한 곳은 썰물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갯벌 웅덩이가 많아서 보트훈련만 할 수 있고 수영 등이 금지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아, 예, 예. 주민들까지 나서서 이 지역에서 캠프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수차례 경고했는데요. 예. 당시 해병대 캠프 교관은 보트훈련을 마치고 구명조끼를 벗고 쉬고 있던 아이들을 바닷물 속으로 불러서 사고를 자초했습니다. 네. 특히 일부 학생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때도 교관은 호강만 불었을 뿐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파도에 빠진 친구들을 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트위터리안들은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한 것에 분노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리안은 태안 앞바다는 수영하기에도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그곳에 캠프 공간이 인간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라고 지적했고요. 예. 다른 트위터리안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트위터 이용자는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구조 문제 열악한 업무 환경 등을 굳이 개인의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이유는 그게 제일 쉽고 돈 안 들고 만만하니까 그런 사고의 발로에서 해병대 캠프 같은 게 나온다며 네.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들의 해병대 캠프 문화 자체를 비판한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이런 캠프가 많거든요. 예, 예. 예, 한 유명 트위터리아는 규율 속에 아이들을 가두고 하는 극기 훈련이 자신을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이들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는 것이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사고지. 군대라는 상자에 가두고 하는 강압된 자기 극복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리아는 여성 인턴이 피해를 입으면 여성 인턴을 없애고 연애병사가 사건을 일으키면 연애병사를 없애고 시간제 일자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름을 바꾸겠다던데 그럼 이번 해병대 캠프 사고 대책은 학생과 교관과 교사를 없앤 후 캠프 이름만 바꾸겠다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건인데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해병대 캠프가 이른바 지금 이름만 빌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해병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교관들의 해병대 출신 교관들이 몇 명 있고 네. 또 자격증도 없는 교관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미인과 해병대 캠프가 전국적으로 많다. 그 자체가 또 문제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굳이 이런 해병대 캠프에서 극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지적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되는 지적인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인과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함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어린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물론 해병대 네. 캠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지난번 국정원 관련 분량이 불방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것을 취재했던 기자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내려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예. 네, 시사매거진 2580 취재 기자들이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담당 간부가 국정원 아이템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리포트 불방의 책임을 취재 기자에게 묻는 것이라며 업무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아, 불방은 위에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왜 이런 결정이 나오는지 예. 이해하기 힘든데요. 예. 이에 대해서 2580 기자들은 업무 배제는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자 소재에 대해 기사 소재에 대해 제작을 불허하는 일시상적 지시의 차원을 넘어서 중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정 기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아 취재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초유의 조치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국정 관련 보도를 한 기자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한 트위터리아는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아마존의 눈물보다 MBC의 눈물이 더 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국정원의 국자만 나와도 화들짝이니 어차피 MBC의 시사 프로는 이미 김제철 때 끝났고 공중파는 국영방송일 뿐 아무 기대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트위터리아는 파헤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군요. 21세기 백주 대낮에 그것도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트위터리아는 MBC 기자 여러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투쟁! 이라고 기자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군복무 연예인의 일탈을 고발한 현장 21팀을 SBS가 축소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트위터리안도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뭐가 없어지면 뭐가 더 보한다고 김제철 체제가 끝나면 MBC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일부 국민들. 그래서 실망감이 더 클 겁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은 정말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상처투성이이고 신뢰성은 갈수록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탈남이 더 빛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또 그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 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입니다. 이 왜 오늘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늘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서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총정리하고 총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전화 인터뷰하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던 이지원 사본이 봉인이 풀리고 이 무단으로 두 번 접속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 먼저 홍영표 의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홍영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간략히 정리를 하면 지금 이지원 사본, 그러니까 애당초 봉하마을에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가 옮겨졌고 검찰이 폐하에 봉인이 됐던 바로 그 사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봉인이 뜯겼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무단 접속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봉화에 있는 이지원을 사본을 만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예. 당시에는 이제 그 여당 측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보낸 이지원에는 중요한 정보가 다 빠져 있고 봉화 이지원의 중요한 것을 다 가져갔다.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해서 당시에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고 그 검찰 수사 결과 동일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서 수사가 10월 달에 일단 마무리가 되죠. 이제 그 상태에서 서고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고 앞에 이렇게 봉인을 하게 된 거죠, 검찰이. 아예 들락거리지 못하게. 그렇죠. 그때 이제 검찰하고 국가기록원하고 노무현재단의 관계자하고 3자가 함께 봉인에 합의를 하고 봉인을 해서 이제
그때 마무리를 지었던 거죠. 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그 밝히신 바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 사료팀이 지난 3일에 발견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3월입니다, 3월. 예, 그러니까 3월에요. 근데 왜 그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 네. 이 봉인이 뜯긴 것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의 접속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위를 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지금 봉인된 상태의 서고에 있었던 이지원 시스템 사본에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난 한 2년 동안 국가기록원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 서신이라든지 개인 메모라든지 이건 돌려달라. 지금 노무현 재단에 사료 편찬을 하고 있으니까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네. 국가기록원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네. 올해 이제 다시 그 요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3월 26일 날 그 노무현 재단의 관계자가 거기 간 것은 그걸 이제 받으러 간 겁니다. 네. 그 협의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봉인 상태는 이미 뭐 해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에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컴퓨터를 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록원의 담당 직원이 부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시게 컴퓨터를 처음에 켜면 이 시스템 파일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컴퓨터가 언제 다운됐다든지 누가 로그인했다든지 이렇게 기록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문가가 있었는데 네. 딱 두 개를 발견한 거죠. 2010년 3월하고 예. 2011년 8월에 로그인을 누군가 했었던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작업을 중단시켰답니다. 예.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너무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네. 판단 때문에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해명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다시 이쪽에서 이제 봉인도 해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접속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네. 어떻게 된 거냐? 이걸 해명해라 했더니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로 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무단 접속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거죠. 아, 네. 그래요. 자, 일단 그럼, 여기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노무현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러니까 최대 보존 연한 30년에 해당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기록물들 이것들 이제 그 사료 정리를 위해서 이제 그거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돌려달라.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이거를 좀 가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를 통해서 공식 해명을 온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라고 합니다. 아, 역시 봄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3월 말, 4월 초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해명 내용이 한 번은 시스템 구동 확인을 위해서 한 거고 또 한 번은 항원 항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게 해명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해명 내용이. 네네네. 그러면 당시 노무현 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해명이 불완전하다, 말도 안 된다, 다시 어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을 돌려받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끝없이 국가기록원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사실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안 돌려줬던 거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실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중요한 이 국가적인 기록물을 이런 정도로 허술하게, 네. 어설프게, 뭐 심지어는 훼손하거나 뭐 그 이상의 어떤 행위를 할 거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명을 받고 논의 자체는 항의를 다시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그때 3월 말 4월 초가 이제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이관받는 시점이었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국가기록원이 정신이 없고, 예.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기가 또 5월이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는 그냥 소강 상태로 이걸 놔뒀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는 사실, 예, 예. 소강 상태로 놔뒀다가 6월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NLL 이 정상회 NLL과 관련된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왜 그렇다면 이것은 노무현 재단은 당시 이걸 그러면 공론화 시키지 않았을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지금 그 경위에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네. 자 아직까지도 열람위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이지원 사본의 봉인을 뜯고 두 번 접속을 했다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이 대화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좀 핵심적인 문제인데 네. 지금 이거는 이지원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네. 우선은 이지원 사본은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기록물법에 의해서 열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시에 봉화로 가져갔던 거거든요. 네. 가져갔다 이제 그대로 반환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지원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그 이지원하고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예. 있다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이제 사적 기록물이 더 추가돼 있는 거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약간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이지원 시스템의 준하는 관리와 보안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여러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소위 팜스라는 네네.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 이것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네. 당연히 예, 공식적인 이지원을 가지고 그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개인 기록이 있는 이쪽 사본에 와서 어떤 이유로든 그 봉인을 해제하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록원의 기록 보존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거는 이미 무너졌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지원 사본의 봉인을 뜯고 무단 접속까지 한 국가기록원이라면 네. 원본 같은 경우가 그 관리가 정밀하고 엄격하게 됐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보존과 보안 이런 데 있어서 네. 완전히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게 그 대화록을 찾지 못해갖고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은 팜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지원하고는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못 찾는 거다. 네. 그래서 이지원에 대해서 정통한 민간 전문가가 그래서 투입이 됐고 이지원을 가동으로 하면은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보도도 네네. 됐었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어제 그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미 국가기록원은 독자적으로 이지원을 구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서도 얼마든지 이지원을 구동을 해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지난번에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네. 열람하기로 한 것은 팜스죠. 예. 팜스에 대해서만 열람하도록 이렇게 팜스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이지원이라든지 이지원 사본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은 다시 어떤 국회의 그 결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팜스를 대상으로 일단 열람을 하는데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고 말 것도 없이 네. 이지원을 구동을 시켜서 찾아볼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니냐 그리고 혹시 찾았을지도 모르는 문제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면 이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찍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기록원이 독자적으로 이지원 또는 이지원 사본에 대해서 구동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알 수는 없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국가기록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네. 그 전에 당연히 그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지금 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대상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네네.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열람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팜스를 대상으로 구동시켜봤는데 안 나오면. 네. 그 다음에 이지원을 구동을 시켜서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사본이지만 이지원을 구동을 한 국가기록원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그 사본에 대해서 봉인을 해제하고 무단 접속한 이런 것을 보면. 네. 뭐, 이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두 번 무단 접속을 했는데 그 시점이 2010년 3월하고 2011년 8월입니다. 네네. 근데 이때 2010년 3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그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던 국가기록원장이 해임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온 시점하고 거의 일치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비 일학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맥락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맥락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예. 그, 참여정부가 임명했던 임상경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 네. 이게 5년 임기인데도 이제 1년 만에 면직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난 1월 달에 대법원에서 민정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 네. 이렇게 확정 판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이명박 정부에서 5년 임기의 그 국가기록원장을 쫓아낸 것은 네. 저는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1월에 확정 판결까지 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그 이명박 대통령에서 임명된 국가기록원장이 부임하자마자 무단 접속이 이루어졌다면 네. 그 접속은 국가기록원의 해명과는 달리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저희들이 거기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참. 아까 그래 하나만 더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노무현 재단 사료팀이 가서 할 때 그 전문가가 같이 갔었고 네. 그래서 부팅하는 과정에서 물론 컴퓨터 부팅하면 주르륵 파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접속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육안으로 그 순간에 탁탁 체크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딱 이 두 개를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까? 네. 파일이 쭈르륵 올라가는데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하여튼 그게 전문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예. 그래서 그 더 추가적인 작업을 중단시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전산 전문가로서, IT 전문가로서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일이다. 네. 그래서 해명을 요구했죠. 그래.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 말에 의하면 당시에 그 참여했었던 사람은 더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딱 두 개만 있었다는 건 아니고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더 접속해서 했는지 이 기록은 지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부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무래도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은 오전이고요. 오후에 아마 좀 결론이 내려지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익한 명지대 교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한 교수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을 지내셨고 참여정부 때 이 기록관리혁신팀에 참여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전에 그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영표 의원의 주장은 지난 3월에 확인된 반대 국가기록원에서 이지원 사본을 무단으로 봉인 해제했고 두 번에 걸쳐서 접속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그 저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기 좀 전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그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추측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쏟아낸 이야기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요. 네. 그것은 길게 봐서는 말하자면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어떤 입장의 분열이라 그럴까요? 정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예. 것들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가정에 입각한 전쟁이죠. 가상 대결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홍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평을 하기 전에 네. 홍 의원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야 모두가 특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예. 그런 그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이 민당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예. 우선은 지금 찾으려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말이죠. 예. 지금 봉인 해제에 대해서 그 접근이 두 번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다는 사실은 원래적으로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이건 사본이죠, 사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봉하마을로 사본을 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네. 이미 그 이지원의 원본이 네.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완전 이관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지원의 그 한부가 현재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지원이 예. 지금 대통령 기록관의 지정 기록물 서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것을 이른바 유출 그 사건이 발생하자 반납을 했고 네. 반납 직후에 그 봉하마을본 이지원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것을 검증을 한 후 네. 검찰이 철수하면서 그것을 봉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봉인된 것을 열고 한 것은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예. 일정한 절차와 목적이 명확하게 표명이 됐을 때만 허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봉인 해제됐다는 것은 예. 사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줘야 될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네. 예. 그러나 그 봉인이 해제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뭐 이른바 손이 탔다고 한들 원래 이지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데이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것을 마치, 지금 저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봉인이 해제됐고 뭔가 접근의 흔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손을 탔을 것이고 네. 그것에 의해서 손을 탔으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그 지정 기록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졌을 수 있다 이런 유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 홍영표 의원의 그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는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비록 사본이긴 하지만 이것을 무단으로 봉인을 뜯고 접속까지 했다면 원본에 손을 안 댔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예. 그것은 가정이죠. 네. 출발도 가정이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봉인된 봉하마을본에 손을 댔으니 네. 대통령 기록관에서 갖고 있는 원본에도 손을 댔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출발도 가정이고 네. 그러니까 출발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예. 봉인이 해제가 됐지만 해당 대화록이 삭제됐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지금 바로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두 번에 걸쳐서 무단으로 접속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이 사본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예. 두 번의 접근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네. 일단 관리상 필요라고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만
이른바 손을 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국가기록원에서는 해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시스템 구동 확인을 위해서 접속을 네. 했고 네. 또 한 번은 항원 항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네네. 이 해명이 그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예. 지금 이 논란을 제가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의 접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외부인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예, 예. 봉인이 해제됐다는 것은 자료열람을 위해서 갔다가 예. 지정기록서고에 들어가서 우연히 봤다. 뭐 이거는 뭐 그것도 사실은 지정기록서고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 열람을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못 봐야 정상인데 어쨌든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이 있었다 없었다는 예.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그걸 저희가 로그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네. 로그 데이터의 형태로 남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예. 대단히 전문적인 분석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외부인이 그것에 두 번의 접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게 된 근거라 그럴까요? 네.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면 모를까. 아, 예. 그래서 일단 민주당의 주장의 출발부터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왜 이렇게 해명을 했겠느냐. 두 번의 접속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명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의 접속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도 네. 두 번의 접근이 있었다는 로그를 어디서, 말하자면 소식을 접하게 됐는지. 예. 만약에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케 하는 네. 특성 발언들을 통해서 정쟁을 조장시키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단하라. 네. 이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그 평소 궁금했던 하나만 좀 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의 무단 접속이 있었다고 전제를 해놓으면 네. 국가기록원에서 이주원 시스템을 구동을 해서 이 자료를 얼마든지 들춰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게 그 관련 사실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열람위원들이 계속 찾고 있지만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가기록원의 운영체제는 팜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주원 전문가가 가서 구동을 하면 찾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서도 얼마든지 이주원을 구동해서 찾을 수 있었고 또 찾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그 점과 관련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억측 이 난무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언은요. 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말하자면 그 2월 퇴임하시기 전에 네. 비서관들이 이지원에 탑재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그거는 복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나와 있는 사실 확인의 근거로서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퇴임하기 직전 2월에 그렇습니다. 2월에 탑재를 했다. 예. 2월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성된 것이 전해 10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어떤 시기라고 봐야 하는데 2월 전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2월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주원에 탑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비교적 아니 가장 정확한 네.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이지원에는 존재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그 가정은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그 복수의 그런 어떤 주장 내지 증언이 나왔고 그런 이지원의 탑재가 됐고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못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가 출발이 되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 기록관 시스템인 팜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 경우에서 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이지원을 대통령 기록관에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복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지원에 탑재한 것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네. 뭔가의 시스템적 착오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저희가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가정이라는 점을 저희가 물론입니다. 문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가기록원의 태도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내용을 누설하지 말고 삼가해라 하고 주장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대통령 기정 기록물 안에 들어가 있는 비밀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점은 당연히 비밀을 지켜야 돼요. 네. 누설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어떤 기록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 존재하는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찾았고 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지원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시스템으로 지금 가동을 시켜서 검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밝혀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추측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어제 이지원을 구동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지원에서 이관될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기 때문에 이지원을 구동해서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록이 이관된 이후에 네. 뭔가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어제까지 난 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이지원을 구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구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계속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태. 교수님 제가 정부가 예. 왜 이런 대응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홍영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국가기록원에서 이지원을 복구해서 구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본을 무단 접속했다면 이지원을 구동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일단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신빙성이 가장 높은 건 복수위 관계자가 퇴임 직전인 2월 이전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에 탑재했다라는 증언이다.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지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탑재를 했고 국가기록원에 넘겼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기록원 안에서 이지원이 다시 복구 가동이 됐고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밖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물론 가설인데 여기서 중요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네. 그러니까 이래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누가 빼갔거나 삭제한 것도 로그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습니다. 그렇죠. 이 네. 로그데이터를 변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진실이 뭔지는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여당은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상대적으로 명백한 증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퀘스천 마크로는 남아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관을 했는데 대통령 기록관에서 뭔가 손이 타졌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장, 야당의 주장 모두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네. 사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존재한 사실의 증거는 시스템이라면 로그 데이터로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로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문적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다 밝힐 수 있는 일이에요. 아하, 예. 따라서 네. 저는 왜 정치권에서 정치권이 수사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입법과 말하자면 정치적 통제 행정감시를 하는 분들인데 네. 마치 수사를 하듯이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리를 하고 있죠. 추리를.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권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말하자면 반응해서요. 지금부터 네. 입을 닫아야 됩니다. 네, 정쟁을 네. 반드시 중단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는 가능성이 좀 낮고 다른 한 가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가지는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이 존재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수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예. 수사를 검찰이 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정문원 의원 사건의 판결에서 검찰이 예, 예, 국정원 예. 기록이 대통령 기록이 아니고 일반 국가 기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 이거는 법 해석의 완전한 오류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된 균형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정쟁을 중단하고요. 예. 특검을 빨리 발의해서 사실을 밝히고 사실을 밝힐 때까지는 저는 열람도 중지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좀 전에 이제 그 이게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된 다음에 손을 탔을 가능성, 그게 로그 데이터에 남아 있지 않겠느냐 여쭤봤는데 네. 또 하나의 현상, 새누리당의 주장을 한번 받아들이죠. 아예 그 이지원에 탑재를 안 했고 넘기지 않았다. 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 보죠. 네. 그럼 이것도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그것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애당초 이게 이지원에 탑재가 안 됐다라는 사실. 탑재가 안 됐다면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로그 형태로는 안 남죠. 안 남죠. 그거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고 예. 또 하나의 주장이 이지원에 탑재를 했는데 이지원에서 지웠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거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실 확인을 명백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만약에 그 진짜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그 찾아내면 제일 좋은 경우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그 수사에 들어가서 로그 데이터 분석을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개요는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고 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이 기록을 찾는 일은 말이죠. 네. 순기술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가서 개입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치권이 이 기록을 왜 못 찾는지를 가지고 매일 또 추측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을 찾아야 될 주체들은 여론의 향배나 또는 요번에 또 거기다가 오늘까지로 시간을 한정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조건에 몰려서 아주 서둘러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서둘러서 작업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치권은 지금 이 기록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국가기록원이 차분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만들어줬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시한이 지났어요. 네. 오늘로 한정을 한 약속에 대해서 다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오늘로 종료를 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 발의를 빨리 해서 예, 예. 사실 규명의 단계로 가야 되고 정쟁은 중단하고 하나만 이게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사 같은 경우도 기자가 이제 그 취재를 하면 정보 보고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언론사 네. 안에. 그럼 이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자리에서 정보 보고를 그 열람을 했는지 네. 또 출력을 했는지가 다 기록에 나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의 시스템 이거보다는 더 정밀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네.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누가 손을 댔다 흔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점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손을 댔다면 누가 어떤 그 시점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접근해서 손을 댔는지도 다 밝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서버에 네. 말하자면 퍼스널 컴퓨터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달린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서 접근을 해서 예. 어떤 행위를 했다, 뭐 삭제를 했다, 열람을 예. 했다, 예. 뭐 복사를 했다 이런 거가 다 나오죠. 다만 예. 그 책상에 누가 앉았는지는 네. 그거는 컴퓨터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CCTV가 있겠죠. 네, CCTV나 기타 네. 수사의 여러 예. 선을 동원해서 진실을 네. 밝힐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다만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권의 편향성이라든지 권력의 작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한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완벽하게 신뢰를 하지 않는 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예, 예. 현재로는 수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특검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경우에서는 오늘 중으로라도 대화라고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경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만약 특검으로 간다면 이건 의외로 수사가 쉬울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객관성과 전문성만 담보한다면 예.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로그 데이터만 분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월요일이죠. 월요일엔 이 코너가 진행이 됩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죠.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도 나오시고. 아이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예, 대단하시고. 이탈람에 보내주시는 사랑이 정말 크다. 예, 제가 방송 중에도 이 팟캐스트는 신대륙 같다 그랬거든요. 예. 그 신대륙의 원주민들 같아요. 그래서 인디안? 예,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것도 좋았고 또 아주 아름다우신 박영선 의원 옆에 앉아서 아주 좋았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죠. 아, 예, 예. 아, 뭐 이 정도로만 하죠. 예. 자, 뭐 오늘 NLL 얘기는 앞서서 그러니까 저희가 탈탈 인터뷰에서 탈탈 털었으니까 무려 네 번 했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거 갑시다. 예, 다른 거. 전시작전 통제권. 네. 뭐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또? 어지럽죠? 예. 예.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저기 이 정권 들어와서 벌어진 일만 보자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시작전권은 2015년 12월에 환수되기로 돼 있는 이걸 예정대로 하겠다. 네. 계획대로 하겠다. 또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김장수 실장이 인수위 시절에도 계획대로 한다. 네. 네.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죠. 아니, 심지어 그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 다시 나오지 않았었었나요? 아니, 그런데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아, 달라요? 예.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정상회담에서? 예, 이것도 사실 확인도 안 돼요, 사실은.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 한 3월이 넘고 이제 한 5월쯤 됐을 때 국방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 예정대로 한국으로 전환하기는 한다 네. 하는데 대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는다. 어. 한미연합사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서 예. 연합전구사령부로 그대로 운영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작권 전환해도 한미연합사 까딱 없으니까 예. 단지 지휘자만 바뀌니까 예. 예, 이렇게 변형된 안을 내놨고 이것이 미국하고 거의 합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내놓을 때는 6월경이면 합의될 거라 그랬고 이제 6월이 되니까 올해 11월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될 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제가 그때 여기 이탈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안도 실현 불가능한 안인데 네, 맞아요.
단지 한 가지 유용성은 있다. 보수 세력의 전작권 전환 얘기를 무마하는 역할,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네, 맞아요. 예, 제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7월 들어와 가지고 또 무슨 난데없이 말이죠. 이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아니고 전작권 전환 자체를 연기한다. 사실상 이건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기한 연기다. 예. 이런 얘기를 미국에 협의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얘기. 그러니까 계획대로 전환, 연합사 존치 방안, 그다음에 무기한 연기. 이 세 개가 3월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나왔어요. 뭐가 진짜입니까 이게? 뭐가 진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연기 요청을 미국에 했다 그러니까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뭔 소리냐 계획대로 저 한국에 2015년에 준다. 계획의 변경 없다. 우리가 전작권 얘기도 그 전에 짚었어요. 네.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굳이 그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관점을 바꿔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적어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올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게이츠 장관일 때 로버트 게이츠. 아니, 계획대로 가져가라. 이거는 저 제협상 없다. 아니, 확고했어요. 넘기는 걸 원하는 거죠, 미국은. 아니, 확고했다니까.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우선은 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선 그 저기 달라는데 안 주고 머뭇머뭇거리면 한국에서 우선 반미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주권에 관한 문제니까. 두 번째는 그 미국이 부당하게 한국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각종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우선은 예산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 어떤 그 자체 어떤 그 충분한 방위력을 자주적 방위력을 그 구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왜 자꾸 너절너절하게 이걸 주권에 관한 시비까지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이러면서 정치적 부담을 털려고 했어요. 그건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거는 그 1980년에 광주민중항쟁이 있고 나서 특히 그때 그 저 진학군이 그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의 방조 하에 출동했냐 아니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반미 그 운동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1987년, 88년 넘어올수록 미 본토에서는 이거 이런 전자권을 갖고 있다는 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그 실병을 통제하는 어떤 이런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 그랬죠. 그래서 94년에 평시 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네. 처음에 우리 군이 이러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 저 뭐 미군이 뭐 작전권을 그것도 평시로 전시 쪼개서 준다 하더라도 육군본부 당시에는 거의 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평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군이 의견 통일된 이유가 있어. 뭔데요? 이거는 그때 육군 참모총장 했던 이종구 씨가 예, 예. 몇 년 전에 그 자기 입으로 밝힌 건데 그 작전권을 안 갖고 있으니까 광주에서 진학군 출동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 뭐야, 이거 말이 되는 얘기 지금? 네.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저 을지 연습에 강평 시간이 있다고. 아 잠깐만요. 근데 이종구 씨의 그 이야기는 그럼 아무튼 애는 먹었는데 주한 미군도 그러면 아이가 그 출동하는 걸 알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오케이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에 로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80년에 그 진학군을 출동시키는데. 우리가 이 실병이 그 저기 작전 지역을 이탈해서 네. 어떤 그 엉뚱한 임무에 이렇게 동원이 되고 하는데 미국 눈치를 그렇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9년경에 그 을지 연습 그 B1 빵커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 강평 시간에 예비역 원로들을 초청했는데 이종구 씨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작전권 환수에 우리가 반대했지만 이런 요인 때문에 평시 작전권을 가져온다는데 육군도 동의해 줬다. 이야, 웃기네. 웃기죠. 논리가 웃기는 거잖아요. 논리가. 웃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87년, 88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주권 국가로서 뭔가 할 말은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올림픽 대회 그
저기 미국하고 소련이 그 저 농구 경기할 때 소련을 응원해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예, 한미 관계는 국가 이익의 관계라 그랬어요. 옛날엔 그 말도 못했어요. 국가 이익은 무슨 국가 이익이요? 무조건 미국은 형님이고 은인이고, 예. 우리의 어떤 그 보호자니까 하는 예. 것이지 예.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는 아, 이 한미 관계도 국가의 이익과 이익이 맞으니까 하는 거구나 동맹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민주화 열기 속에서 뭔가 국가에 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새로 싹 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조속히 환수하겠다. 뭐 평시 전시 가리지 말고 작전권 자체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산에서 미군 기지를 내보내고 이런 일련의 자주화 조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정서적으로 가지 말고 냉정하게. 네. 자,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떤 판단에 기초해서 그럼 다시 그 연기를 추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네. 가치 판단 이전에 네. 한번 그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 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 또 내재적 접근법이 나오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전작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저는 그 국내 정치라고 봅니다. 요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까? 예, 예. 국내 정치 요인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 국민들 여론은 말이죠. 아, 모름지기 한나라 군대가 작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군대가 왜 있는데 작전하려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네. 근데 작전을 외국 군대의 어떤 지도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에요. 네. 아, 이건 여론조사 해보나 마나예요. 예. 적어도 과반수가 그걸 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거 때 공약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박근혜가 이 그건 노태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존심 충족 예. 또 우리 군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어떤 그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작전권 정도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네. 그 이때 보수 세력이 숨죽여 가만히 있었어요. 선거 때는 뭐 딴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예. 야, 뭐 미국에서 작전권 가져오겠다는데 그 박근혜 밑에 김장수 실장이 언론에다 대고 계획대로 한다는데 저 자식 저거 성우의 명단에서 제명시켜버리자. 이런 논의가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 예. 성우의 뭡니까? 예비역 장성 모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찍히면 군골프장 못 가요. 예. 아, 진짜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거의 저기 또 사색이 됐어. 예. 이 우리나라 육사 출신의 그 안보 관련의 어떤 그 고위 공직자는 예비역들 전화 한 통 받으면 설설 긴다고. 예, 그 서슬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압박이 들어가고 또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해서 이 집토끼들이죠. 이 어떤 그 호국 안보 애국 세력들이라고 하죠. 거의 뭐 성조기와 그 태극기를 같은 반열에 놓고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계속 압박을 가하고 성명서를 내고 이런 게 이제 제양군인의 성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 전개가 됐어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그 뭐 작전권 가져와서 또 어디에서 또 군사 대비 태세에 펑크라도 나면 또 이건 뭐 안보가 또 뭐 부실해졌니 뭐가 또 안보가 어쩌다느니 이런 얘기에다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공포 지수를 정작 높여놓은 당사자는 북한이기도 하지만 보수 정권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안보 상의 어떤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어떤 그 한미 동맹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작전권을 계속 그 위임하는 이러한 형태의 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일종의 폭탄, 이러면서 폭탄 돌리기네. 뒤로는 앞에는 국민들한테 공약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미국의 딴소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봅시다. 네.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우리 국방부나 어떤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 로비를 하면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오바마하고 단판을 지면은 받아들일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예. 김관진 장관이나 그 전에 김태형 장관 또는 이상희 장관이 무수히 미국의 전작권 연기 협상을 그 타진했는데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캐나다 토론토에 2009년에 그 6월 달이죠.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가서 네.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어떤 그 연기 합의가 양국의 국방장관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 합의로 발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저기 우리가 우선 받은 거는 전작권 전환 연기, 예.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의 어떤 한반도 해역 전개, 예. 또 뭐 그 G20 예. 그 정상회의 의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죠. 반면에 우리가 그 미국에 지불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한미 FTA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유리한 조항들. 아하. 그 디트로이트 그때 왜 저 자동차 예, GM 예. 공장 가가지고 왜 미국의 고용을 FTA로 창출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든가 이 일자리 창출에 급한 오바마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줬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 즉 중국 견제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전략적 요구에 우리가 적극 부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미일 군사 블럭이에요. 미국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한미일이 어떤 블럭화된 어떤 이렇게 저 군사 일체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전략적 아젠다를 제기해 왔고 네. 이것이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비록 무산됐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또 연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용이 1조 원이 넘어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보도 봤는데 특히 한겨레가 그런 보도를 하는데 전 네. 그건 좀 엉뚱한 보도라고 봐요. 왜요? 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연기가 되는 네, 때는. 네네.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어떤 그 처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불리하면 뭐가 문제냐 하는데 겨우 내놓은 게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네. 지금 1년에 우리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 8,600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좀 올려달라는 게 미국 입장이에요. 예. 그래봤자 1조 원이면 돼. 예. 1,000억 원 정도 남짓. 증액시켜주면 이건 문제 없어요. 아, 나 같으면 줘버려. 아, 미국이 이렇게 쪼잔한 나라예요? 아니, 무슨 1조 원 가지고 전작권 얘기에 개땅을 쳐? 아니, 이건 저기 한겨레가 엉뚱한 보도를 한 거고 네. 대다수 언론이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어떤 그 굉장히 저 이 문제를 전략적인 문제로 안 보고 무슨 돈 천억 원, 이천억 원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이 아닙니다. 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작년에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예. 본국에 보고한 중점 업무 보고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연도 업무 보고의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뭐냐면은 첫째는 그 조속한 미군 기지 이전 평택으로 해. 네. 이거 100억 달러짜리 사업이에요. 예. 한국이 돈 몽땅 다 돼요. 예. 10조 원 넘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미 군수협력. 이건 무기 도입이에요. 예. 적게 잡아도 MB가 마지막에 결정하고 나간 것만 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2조 원이 넘어. 예. 여기에다가 그 운영비로 매년 미국이 뽑아가는 돈이 또 그 두 배가 넘어. 대표적인 게 FX 사업이나 이런 거. FX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거죠. 말이 좋아 군수 협력이지 무기 도입 사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테러 전쟁 또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협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1년 단위 업무에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예, 예, 예. 방위비 분담금 그 천억 원 더 올려주는 게 눈에 찹니까? 그것보다는 수십조 원 또는 예. 어떤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예. 이런 미국의 국가 전략, 대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돈으로 환산되지도 않고 또 설령 환산된다 하더라도 수십, 수백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작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연계해주는 대가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동맹 네. 그죠? 네. 확고한 구축 네. 이런 것들을 얻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전작권 그냥 예정대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쇼고 그걸 고리로 오히려 미국 한국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네. 고리로 하는 제스처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 예.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한국이 미국에 더 의존적이고 네. 또 일본이 어떤 미국에 또 의존적이고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위협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 주도의 어떤 동북아 동맹 블록 네.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에 훨씬 용이한 거죠. 예. 얼마나 북한 핵위협이라는 게 고마운 존재입니까? 예. 이게 없어지면은 이럴 명분이 아무래도 약화되고 잠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블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저기 작전의 공조를 취한다는 것 이상으로 네. 우리가 장차 이것이 언젠가는 중국 견제에 활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MD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또 한미일 해상 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 거고요. 네. 또 군사 지도자들이 교류하고 어떤 첨단 군사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말하자면은 이거를 미 합참의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떤 미사일 방어의 한미일 자산의 일체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네. 4월에 얘기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5월에 한미정상회담, 그 박근혜 오바마 회담에서 그 미국 측의 평가는 뭐냐 하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어떤 그, 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예. 이것이 오바마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백악관도 발표했고, 언론도 썼거든요. 아니,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미일 군사 블록을 강화해 들어가는 게 미국의 지금 전략적 목표라고 한다면 네. 전작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잘 보자고. 예. 한국이 정 원하면 예, 아주 진을 다 빼버려요. 정 원하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협상해볼 용의가 있다. 그렇죠. 예, 이 얘기고 그 밑에 국방당국자들 얘기는 그냥 이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네요. 이중 플레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그랬다고. 예. 예. 그때도 보면은 개의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오바마만 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져오겠다고 그냥 저기 엎어져 버리면은, 예, 징징 울어 버리면은, 못 줘요. 어떻게 줘요? 아, 막 나자빠지는데. 아니, 애가 학교 안 간다고 막 집안에서 엎어져 울고, 그러면 결국 뭐 사주고 달래야지 방법 있어? 예.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전작권 환수가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아니, 결국 밀고 당기기가 과정에서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좀 더 절실하게 매달리고 네. 절실하게 매달리는 것에 대한 징표로 뭔가 더 큰 대가를 부여만 한다면 미국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연기로 계속 갈 수도 있다. 아, 있어요. 예. 이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민사회가 예. 이게 국가냐 예. 전 세계가 지금 뭐 이스라엘, 뭐 일본, 대만 네. 보십시오. 이 급변하는 정세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주권 지키기에 더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도 자위대가 이제 국방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이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미국이 다 지켜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가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발언권을 획득하는데 다 전념하는데 예. 우리만. 예. 이런 비정상적인 군대를 계속 갖고 있겠다. 네. 예, 주권 안 갖겠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아주 특이한 대한민국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어떤 뭐 미국으로서요. 아, 전 그렇다면 뭐 주권 안 뭐 필요 없다는데 뭐 다 해달라는데 조금 더 해줄게. 여기서 문자, 대신 문자 쓰면 그거네. 불감청 고소원이네. 대신 그 요구 사항은 명확해요. 한국의 국방비에 올려라. 지금 GDP 2.6%인데 이거 4%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어휴. 예, 그러면 한 50조 내지 60조를 국방비로 써야 돼요. 예. 이건 아주 일관된 요구고 지금. 그렇습니까? 예, 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복지 예산도 없어서 이 난리인데. 미국의 무임승차, 프리라이드 했다. 한국이. 예. 예. 그건 뭐냐. 뭐 전작권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계속 해줄 거라고 하고 니네는 돈 안 썼다. 네. 이건 저기 뭐냐, 저 GDP 4%까지는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예. 국방비 늘려라. 그럼 우리 국방비 지금 현행 국방비보다 70% 이상 증액해야 되고요. 근데 그 국방비 증액된 게 다 이제 미국 무기 도입하는 데 다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그래요. 예. 이게 월급 더 올려주는 돈은 아니잖아. 그렇죠.
전력 증강하는 돈이지. 사병 월급은 그건 무기죠. 사병 월급 뭐 15만 원 정도 해서 네. 그건 국방비의 1%밖에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작년에 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2시간 반이 열렸는데 그중에 1시간 반이 미국이 돈 얘기였어요. 예. 1시간 반을 돈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텅 빈 지갑 네. 이 속에서 어떤 한국이 역할을 더 많이 하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국방비만 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권을 미국 보고 갖고 있으라고 해놓고 한국 속셈은 사실은 저기 돈 안 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족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전자권을 그러면 미국이 계속 갖고 있대. 우리도 돈 좀 더 쓸게. 그러니까 그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방비 증액 논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죠.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가. 예. 에이, 그 국방비 그렇게 올려줄 돈이 없어요. 지금은 국방비 10% 못 올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네. 국방비 증액할 돈이 없어서 미국이 에이씨, 그럼 가져가. 이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예. 저기 미국도 돈이 없고 우리도 돈이 없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돈 없으니까 니들이 다 해. 어.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도 돈 없으니까 니들이 계속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안보 책임을 한미 간에 떠넘기기를 하는데 이게 다 돈 논리예요. 예. 실제로 이번에 전자권을 연기하자는 그 논리 중에 보수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 목표로 한 전력 증강 계획된 걸 달성 못했다. 예. 요게 1번으로 나온다고 대부분. 네. 또 돈 타령이에요. 예. 아이,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비즈니스라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 복지 이거 이거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국방비가 지금 GDP 대비 지금 2.6%인데 미국은 4%까지 올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편성이 말씀에 따르면 근데 그 요구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택도 없죠. 그럼 못 올려. 어. 못 올리면 미국이 그래? 그럼 그냥 가져가 전자권 우리 그 연기 안 해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이제 그때 네. 좀 달랠 수 있는 게 있긴 있지. 어. 아, 우선 저기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5월달 방미 직전에 4월 말에 네. 아파치 헬기 사기로 결정해줬잖아요. 네. 대다수 국방부 여론은 뭐냐면 야 우리도 성의 보였다. 예, 이걸 퉁치자. 퉁치자. 그런데 이제 저기 그거 갖고 미국이 만족 안 한다고. 네. 사실 미국이 팔고 싶은 건 전투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8조 3천억으로 예산 편성해서 가려고 하는데, 네. 아, 미국은 그 돈 갖고는 못 팔겠고 조금 예산을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럼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FX 사업이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지금 전자권하고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 직접적 연동 관계는 없죠. 네, 없습니까? 네, 직접적인 연동 관계는 없지만은, 미국의 어떤 속마음이 이걸 팔고 싶어 하는 거고, 여기 나온 주한미군과 거기에 딸리는 어떤 그, 저, 이제 어떤 그 한미 간의 그런 군수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예. 여기에 다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팔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도 이렇게 무기 도입을 통해서 기여하고, 미국도 그걸 팔면서 국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원만한 한미 관계를 뭐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얘기를 주권 국가끼리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네. 몰라요. 제가 못 본 어떤 음성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 얘기를 어떤 주권 국가끼리 예? 그 저기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네. 하여간 결론 삼아서 얘기하면 그 이 전자권 환수 연기의 관건은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다 이게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다 묻혀버렸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말입니다. 이 난데없이 전자권 뉴스가 또 다른 뉴스를 또 저기 이렇게 그 가려버리기도 그래. 했고. 네. 네. 또 다른 뉴스가 이걸 또 가리기도 하는데 우선 그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걸 듣는 방송을 듣는 분도 이 얘기가 좀 어렵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대체 가져온다는 얘기냐 안 가져온다는 얘기냐. 아직 청와대 말 없어요 지금. 항상 유체이탈 화법이죠. 한미관계도 남의 일이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건지 안 가져온다는 건지. 에드벌론 띄워놓은 거지. 에드벌론. 이걸 좀 확실하게 국가 의지를 보이라 이겁니다. 예. 예. 뭔 정부가 의지가 없어. 그다음에 군대가. 떠보기. 떠보기. 그다음에 군대가. 이 지구상에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 나라 스스로 저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예.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거기에다 1987년에 가져오겠다고 한 거예요. 예. 지금 26년 지났어요. 그런데 예. 아직도 준비 부족이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진부한 어떤 그 상황이 계속되고 군 개혁이 지체되고 그러면서 국방 예산이 엉뚱한데 줄줄 세고 이런 어떤 그 양상이 계속 가면은 저는 한국군이 세계에서 제일 약한 군대라고 봅니다. 전쟁하면 져요, 이런 군대.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눠다 보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네. 임진왜란 때. 아니 조명 연합군을 때 그때 그때도 그랬고 나당 연합군 신라 통일할 때도 그랬고 그랬네. 연합 작전할 때는 우리가 전작권 행사한 적 없어요. 사실은 말입니다. 그 우리가 그 저기 을사조약으로부터 일제 시대 뭐 전시 작전권은 행사 못 했고요. 네. 잠깐 했어요. 미 군정 물러가고 한국 전쟁 직전까지. 예. 1년 남짓. 예. 그다음에 또 60여 년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해서 130년 만에 국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문제 얘기니까 제가 이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복장 터져 하셨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자에게는 어떤 그 바다에서의 그 군사 전략과 그 기동 하는데 얼마나 제안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답답해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리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환기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나당연합군부터 해서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강대국에 항상 그 주권을 양보해 왔고요. 한 가지 잘한 거는 월남전에서 베트남전에서 네. 그래도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 하나만은 좀 위안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집중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홍영택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탈탈 인터뷰에서 이 정상회담 대화록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총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녹음을 하는 시점이 오전이었습니다. 그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 열람위원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은 오후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몇 시간의 시차 동안에 급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저희가 탈탈 인터뷰에서 털었던 내용이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찾았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탈탈 인터뷰에서 두 분을 연결해서 했던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인터뷰로 최종 귀착이 되는 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이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시안을 정해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참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만약에 없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특검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를 기다렸다가 흐지부지 될 수 해버리는 이런 사건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후의 뉴스가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Thank you.